미안해. 응? 다시 만나자. 응? 여보! 뭐야, 안 데리러 와도 된다고 했잖아. 다민 씨, 우리 관계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단어가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. 달랑 말랑. 네, 효진 씨. 효진 아니고 하진이라니까요. 몇 번 말해줘. 미안해요. 내일이면 총도 끝나는데 오늘 술 한잔 어때요? 아,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. 그럼 내일은요? 내일도 있을 것 같고. 뭐예요? 먹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그런 게 아니라? 아, 근데 다민 씨는 오늘 일찍 마치고 갔나 봐요? 다민 씨? 아, 박다민 씨 오늘 안 나왔는데. 예? 아프대요? 몸살이라나 뭐라나. 몸살이요? 네. 술병 아니야? 아무튼 싫은 거 아니면 내일 일 끝나고 시간 비워요. 마음이 닿았나 싶다가도 모르는 사이 저만치 가있고 혹시나 내가 혼자 착각을 하는 거면 어쩌나 싶어서.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마주하려 해. 조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 덕분에 소중한 통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. 농립어업 총조사. 농립어업 총조사는 전국 농립어가의 규모, 구조,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. 우리 농립어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농립어가 인구와 가구의 총수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필요합니다. 여기 앉아계신 유능한 또 경험자인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서 나서주시면 저희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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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응? 다시 만나자. 응? It'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.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. I'm sorry I'm not perfect but I know that I wouldn't. It's for the best, you know the worst of me. 그냥 주세요. 네? 아프시다길래 걱정돼서 온 거예요. 네. 아, 몸이 좀 안 좋아서 쉬었어요. 이거 몸살이라 그러지. 그럼 전 가볼게요.
설마. 아이, 아이 술 빵난 거 아니고 어젠 술 안 마셨어요. 진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. 어, 뭐 속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. 저 아무 말 안 했는데. 근데요. 네?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? 네? 어머! 아, 큰일났다. 라면 같이 먹을래요? 네? 네. 왜? 무슨 좋은 일 있어? 뭐 그런 게 있어. 가을랑 말랑 쉽사리 닿지 않았던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야.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이곳저곳 다니며 함께 조사하고 더 많은 곳을 함께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고 물론 모든 게 쉽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지. 험한 길도 있고 찾기 힘든 길도 있을 테니까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마무리 아닌가?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주느라 수고했고 다음엔 너의 이야기도 들으러 갈게. 또 알아? 조사원으로 널 만날지?